여러분, 아스토리드입니다. 헤이헤이 여러분, 수로입니다. 수로씨? 네? 우리 지난주 날씨에 대한 단어와 표현들을 배웠죠? 아, 네. 복습은 잘 하셨나요? 아, 네. 정말요? 네. 자, 그럼 깜짝 테스트 갑니다. 아, 네? 네. Hur är vädret ute idag? Ja, det regnar ute. Bra! Ho. 좋아요. 여러분도 매소비 끝나면 꼭 한 번씩 가볍게라도 복습해 주세요. 오늘은 위치와 공간에 대한 단어와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휘와 표현 들어가겠습니다. 레타, 레타르. 찾다. 콜라, 콜랏, 콜라르. 확인하다. 히타, 히타데. 찾다, 되찾다. 헬렐. 또 아니다. 댈. 거기, 저기. 헬. 여기. 비스트. 확실히. 그래요? 좋아요. 이. 안. 포. 위. 운데르. 아래. Bredvid. 옆. Utanför. 밖. Framför. 앞. Bakom. 뒤. Ovanför. 위쪽. 보다 위에. Mellan. 사이. En mobiltelefon. Mobiltelefoner. Mobiltelefonerna. Huvudtelefon. En mobil. Mobiler. Mobilerna. Huvudtelefon. En väska. Väskor. Väskorna. Kabang. En soffa. Soffor. Sofforna. Soffa. Ett kök, kök, köken. 주방. Ett bord, bord, borden. 탁자. Ett köksbord, köksbord, köksborden. 식탁. En dator, datorer, datorerna. 컴퓨터. Ett fönster, fönster, fönstren. 창. En kudde, kuddar, kuddarna. 베개, cushion. En gardin, gardiner, gardinerna. 커튼. Ett vardagsrum, vardagsrum, vardagsrummen. 거실. En TV, TV-ar, TV-arna. TV. 무엇 어디 있어요? Kan du hjälpa mig leta? 찾는 거 도와줄래요? Har du kollat? 어디 어디는 확인해 봤어요? Den är, det är. 그건 어디 어디에 있어요? Den är inte, det är inte. 그건 어디 어디에 없어요? Jag kan inte hitta. 무엇 무엇이 안 보여요? Jag letar efter. 무엇 무엇을 찾고 있어요?
좋아요 예문과 회화 연습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휴대폰을 찾고 있는 장면. 약이 아닌 때 히타미 모빌. 캔두 예르밤에 리아따. Visst, har du kollat i väskan? Ja, den är inte där. Har du kollat på köksbordet? Ja, den är inte där heller. Vi börjar leta i vardagsrummet. Okej, jag kollar under soffan. Okej. Jag hittade den. Den är framför TV:n. Åh, tack så mycket. Åh, 좋아요. 스로시. 네. 용기가 많이 늘었는데요? 아, 정말요? 사실 예문과 같은 경우가 자주 있어서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좋아요. 이번에는 좋아 여러분만 연습해 봐요. 'Visst, har du kollat i väskan?' 'Har du kollat på köksbordet?' 'Vi börjar leta i vardagsrummet.' Okej. Jag hittade den. Den är framför TV:n. Jättebra, 잘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코너로 넘어가실까요? 문화코너. Har jag lyckats förgylla en enda dyster barndom, så är jag nöjd. 이번 문화 코너에서는 스웨덴이 사랑하는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네. 선생님과 이름이 같네요. 네, 맞아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스웨덴 남부 스몰란드 출신의 작가로 스웨덴인 작가 중 가장 많은 언어로 작품들이 출판된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109개 국어로 번역되어 합계 1억 7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작가의 이름, 스로시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지금 이 PDF가 있어서 알게 됐지만 온 수업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녀의 작품인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괄량이 삐삐로 알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이 작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자면 작은 원숭이 닐슨 씨 그리고 말 아저씨와 함께 홀로 생활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9살 여자아이인 삐삐 롱스타킹의 이야기예요. 이 작품 역시 78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몇 년 전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삐삐 롱스타킹이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라 친구들에게 삐삐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니
친구들 역시 저처럼 어린 시절 삐삐를 보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과 스웨덴 사람이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재방송으로 틀어주는 걸 자주 보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어로 더빙이 되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삐삐와 삐삐의 친구들이 스웨덴 사람인 것도, 드라마의 원작의 작가가 스웨덴 사람인 것도 제가 말하기 전까지 제 친구들은 몰랐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여자친구한테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세요? 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스웨덴의 20코로나 집회에 그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스웨덴 사람들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이외에도 스웨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녀가 쓴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작품들의 리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이 리스트에 있는 작품들은 모두 영화나 TV 시리즈로 만들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스웨덴에서는 인기 있는 작품들이랍니다. 또 이 작품들 역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어 있으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작품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영상 아래 웹링크란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자신의 작품 중 몇 개를 낭독한 오디오북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자막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들어보세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정확한 고향은 스몰란드 지방의 빈멜비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1981년에 개원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월드라는 테마파크가 있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 속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예요. 그녀의 작품을 연극이나 뮤지컬 등으로 즐길 수 있고 작품 속 주인공들과 만나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객은 1년 동안 50만 명 정도이고 성수기에는 하루에 50개 이상의 연극이 진행되어 가족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테마파크랍니다. 와, 스웨덴에 가면 또 한번 둘러보고 싶은 곳이 생겼네요. 네,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선생님은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직 못 가봤는데 저도 정말 가보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헤이도!